두 번째 이슈는 에이스 침대와 관련된 얘기인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보통 가구 업체가 그것도 침대 업체가 이 공정위 조사 받는 경우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그 이코노미스트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이제 단독 보도로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뭐 제가 기사를 쓰긴 했는데 어쨌거나 기사를 쓰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 이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사실은 광고가 되지 않는데 과거에 이제 에이스 침대가 미국 환경보호국 EPA 뭐 환경보호청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꾸준히 해왔는데 네. 사실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좀 드러났고 네. 그게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게 무슨 1980년대 70년대 얘기가 아니죠? 저도 사실은 좀 놀라운 측면이 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최근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지금은 이제 이런 식의 광고를 하지 않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래도 한 2018년도 초까지는 EPA 승인을 받았다라는 광고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 에이스 침대 홈페이지라든가 뭐 아니면 5년 전 일인데요. 맞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를 해왔고 뭐 사실은 뭐 그 EPA에 뭔가 등록된 어떤 물질에 대해서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승인이랑 등록이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좀 광고를 해오면서 어떤 신고자가 그 공정위 측에 신고를 했고 뭐 실수로 한번 잘못 나간 게 아니라 꾸준히 광고를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뭐 90년대 얘기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이제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수치상으로 침대 업계 1위거든요. 시장 지배업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매출이 한 지난해 기준으로 한 3천억 정도를 하는 매출 회사고 침대 업체로서는 이제 국내 1위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이들 좀 놀랍다. 네, 저도 이거 지금 이창 기자한테 듣고 나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침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이런 과장 광고, 그것도 허위 광고를 한다는 게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놀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부분은 뭔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마이크로가드 에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아실 텐데 그 동전을 넣어 가지고 저걸 이제 거기서 이제 갈아 껴가지고 그런 네. 홍보를 과거에 이제 에이스 침대가 굉장히 네.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이제 갈아 끼면 뭐 몇만 원 정도 이제 갈아 끼면 굉장히 좀 살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다. 굉장히 좀 그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저 그 제품에 대해서 그 미국의 이제 환경보호국 승인을 받았다는 이제 광고를 꾸준히 해왔는데. 네.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2018년 2월까지도 해왔는데 사실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좀 드러나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네, 좀 이런 부분이 좀 저 그럼 아무래도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영향이 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야 침대 1위 업체가 이거를 받는 게 놀랍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상당 부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침대 업계 자체가 조금 굉장히 요즘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그다음에 네. 부동산이 워낙 침체다 보니까 이 침대 업체들도 이제 부동산 경기에 좀 같이 좀 흐름을 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연동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정위 조사까지 받으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지금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에이스 침대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참 의아한데 맞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